여러분은 한성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발품을 팔다 지쳐서 유튜브를 보던 중에 부디 채널을 알게 돼서 질문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코로나19를 뚫고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들어가 이제 반년 정도 살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두 사람 통장 싹싹 긁고 양가 부모님께도 조금 도움받기로 해서 집값은 최대 5억 원 정도로 정했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가 직접 살면서 언젠가는 가격도 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내도 직장이 신당동이라 근처에서 발품 팔다 보니까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좁혀지긴 했는데 셋 중 한 곳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부디에게 도움 청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신혼집 어디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아 진짜 지난해 코로나19 뚫고 결혼한 신혼부부는 더 축하드려야 돼. 수고하셨다고 진짜. 진짜 그러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일단 행복하게 그만큼 잘 사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집도 사실 좀 중요한데 고민 중이신 거예요. 지금은 전세로 살고 계신데 이제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발품을 진짜 열심히 팔고 지금 보내시는 것 같아요. 부디 은근히 신혼부부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예전에 인기가 없었는데. 아 그래? 요즘은 좋아진 거예요? 요즘 조금. 예전에는 그러면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아 진짜? 네.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영향도. 예전에는 신혼은 별로 매수 꿈을 잘 안 꾸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신혼부부들을 1년에 한두 쌍씩 상담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왔거나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왔네요. 근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왔는데 그래서 하지 말고 그 아파트 전세로 가지 말고 재개발될 수 있는 곳에 빌라를 사서 대출을 받아서 둘이 갚아라. 둘이 이렇게 갚으면은 아마 한 1년 있으면은 5천만 원 오른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게 앞으로 내가 여태 그 부동산 어떤 재산 증식 이런 것들도 되고 둘이서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맞네요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요즘 옛날에 예전 얘기. 네. 근데 가서 나중에 보면은 다 전세로 들어갔어. 안 샀어. 그래서 물어보면은 처갓집에서 반대해서 뭐 신혼 그 저기 부인들 사람이 반대해서.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왜냐면 신혼 때부터 너무 빚을 내서 집을 그렇게 덜컥 산다?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집을 갖다 이렇게 구입한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맞아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진 탓도 있고 어쨌든 부디 인기가 신혼부부한테도 좋다는 거 또 축하할 일이에요. 네, 어쨌든 이분의 고민도 좀 우리가 잘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일단 이렇게 좀 좁혀 놓으신 상태거든요. 예. 지금 여기가 신당역, 네. 청구역, 약수역인데요. 이제 여기 신당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신당동은 중구에 속해 있어요. 중구는 네. 지도 서울시 지도를 보면 딱 가운데에 있거든요. 네. 완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야. 중구 가장 중심이야. 근데 중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명동, 충무로 이거 다 중구거든요. 광화문. 다 중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근데 주거지역들이 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신당동의 가치 그리고 신당, 청구, 약수 이 세 역이 전부 다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러네요.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어. 5호선, 6호선 막 이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입지 좋고 시내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네. 개발이 잘 안 된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여기 가치는 크다 신당동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비해서 주거지역이 현저하게 부족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네.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이 있는데 지금 이쪽이 개발 계획들이 이제 슬슬 지금 잉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신당역
지금 신당역 바로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제 신당 19역이라고 해요. 이게 유명한 구역입니다. 옛날에 네.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무산이 되고 또 안 되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무산이 되고 네. 다시 또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토지거래 허가위로 묶여서 이제 실수요자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물론 가격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구역, 청구초등학교 밑에 이쪽 라인, 이쪽 라인도 지금 여기가 청구초등학교 있는 쪽이 이제 8구역이라고 해요. 신당 네. 8구역. 그래서 이 신당 8구역도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지금 관리처분 신청 직전이고요. 그리고 약수역 인근, 약수역 인근, 이쪽 동화 하이치 있는 쪽, 이쪽 라인도 지금 그 우리 이사 대책에서 공공개발,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네. 이 왜냐하면 지금 공공으로 뭔가 진행되려고 했던 데들이 전부 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공공이 지금 점점 이제 무산이 돼가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면 이 남산타운 쪽, 이 남산타운 건너쪽. 남산타운 이쪽 건너쪽도 여기가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남산타운 건너쪽 버티고기요. 여기는 신당 9구역이라고 해서 이쪽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쪽 신당역 이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됐어요. 결정이 네. 됐어요. 모아타운으로.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해서 이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이 지도 보세요. 동그라미를 제가 얼마나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부 다 지금 이 개발 가능성이 크거든요. 8군데라네요. 네. 인근이. 그런데 여기 거주를 하든 아니면 갭 투자를 하든 간에 이쪽 라인들은 이 신당 뭐 이 구구역 같은 경우도 뭐 투자금 뭐 지금 뭐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이미 개발이 진행된 데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신당 19역 같은 경우는 이치는 바로 신당역에 붙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네. 여기는 옛날부터 사연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쪽은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신속통합기획. 네. 신통기획. 그래서 이쪽은 지금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조그만 단독주택들 많아서 가격도 비싸고요. 네. 전부 다 비싸요. 지금 이 진행되는 데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약수역 인근에 약수역과 청구역 인근에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에 투자금이 뭐 1억 안쪽으로 이하로 투자되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쪽은 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쪽은 투자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한 1억 5천 뭐 이 정도 내외로 투자할 만한 곳이 이쪽이거든요. 요 약수역 인근 이쪽이 지금 모아 타운으로 지금 일단 결정이 돼서 진행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래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이쪽이 여기 이제 공공 후보지 개발 지역으로 네.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은 권리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가장 가격대가 지금 저렴하고 지하철 가깝고 한 대가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투자금은 1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집값은 최대 5억 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은 최대 5억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거주를 하시더라도 이쪽 네. 라인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던 네. 아니면은 뭐 전세를 사시더라도 이쪽에다가 작은 금액으로 한 1억 5천 내로 투자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쪽은 본래 개발 계획이 공공으로 가던 지역인데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좀 진행을 하는 곳이라서 앞으로 여기 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네. 지역들 있죠. 네. 모아타운도 결국은 소규모 개발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거기에 지금 층수 규제를 없애야겠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층수 규제가 보통 지금 15층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걸 풀어주면 높이 올라갈 수도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소규모 재개발들은 상당히 그 아마 엄청난 그 힘이 되지 그렇구나. 않을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쪽 라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분 정말 잘 저희가 좀 해결을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게 사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사전에 알아봤더니 신혼집 입주하고 한 달 뒤에 집주인분이 이제 집을 내놓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신혼부부는 입주를 했는데 집주인 집을 내놨으니까 계속 집을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좀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면 거기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요. 빨리 그래서, 그냥 어디라도 빨리 가고 싶죠. 그 마음도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 개발 계획이 많고 좀 좋은 곳을 다 보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점수를 좀 매겨볼게요.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점수로 매긴다면 각각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1등.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당역 이쪽에 19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단독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고 개발 진행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뭐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가격도 현실적으로. 제일 높고 네. 입지는 이쪽이 제일 좋죠. 입지가 제일 좋고 1등은 거기지만 지금 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액이 너무 더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빌라들이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차선은 뭐가 있나요? 차선 그 다음은 차선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쪽에 표시하는 데들 여기라든지 이 청구역 주변이라든지 여기 그 버티고개역 이쪽 주변이라든지 여기 약수 하이츠 아파트에 있는 이쪽이 이제 공공으로 개발하는 이런 데들이 이미 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공공으로 주도를 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주민들 반응도 시원치 않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크게 이제 그, 세 블록으로 나눠져서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금액. 대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다 진행 중이고 다 입지도 좋고 뭔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지금 동그라미로 다 표시를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금액도 좀 높은 곳들 아니면 토지 개발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못 들어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금액 대비해서도 또 상승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기 가장 큰 동그라미죠. 조기가 좀 적절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한번 일단은 저는 그 요즘은 발품 팔란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발품보다도 이제 인터넷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신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빨리 옮겨가던 내가 이쪽에 뭐 주택을 사서 들어가든 아니면 뭐 전세를 딴 쪽으로 구하고 투자 목적으로 가든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앞으로에 우리 아마 이 부부 신혼부부죠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향 잡아주신 대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주말마다 뭐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발품 팔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더워서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좀 더 힘내시고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품 팔고 다니시면서 커피도 시원하게 또 한잔 하시고 너무 더우시면 돌아다니시다가 저희에게 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콕콕 집어서 또 길잡이가 되어드리면 그곳만 또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어디?